안녕하세요, 게임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던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치샵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브랜던님과 네, 세 명이 다 같이 모였네요. 오늘 저희가 김광현 전문가를 불렀잖아요. 김광현 전문가. 김광현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지금 이제 FA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이제 큰 빅네임이었던 게리콜 계약을 이제 9년 324밀리언에 양키스와 계약을 했고, 5년 차에 이제 옵트아웃이 있는 계약이고, 랜더는 이제 에인절스와 7년 245밀리언, 그리고 옵트아웃 없고 트레이드 거부권 없고, 스트라스버그가 내셔널스와 7년 245밀리언 트레이드 거부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80밀리언을 디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디퍼가 뭐죠? 아, 디퍼가 이제 계약 기간 내에 말고 이제 계약 기간 지난 후에 미래에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휠러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스와 5년 118밀리언 완전 오버페이를 했고, 휠러 계약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요즘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 휠러 계약이 오히려 좀 적게 받는 걸 수도 있겠다. 싼 거 같다? 예,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아, 저는 휠러를 그렇게 고평가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필리가 이 정도 돈을 써가면서 휠러를 굳이 영입을 했어야 하나. 근데 휠러가 세이버 매트리션들의 아이돌이거든요. 세부 지표들이 좋아요. 그래갖고 뭐 일단 내년 봐야죠. 내년을 봐야 되는데 많이 받은 것 같긴 해,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장이 재밌었던 게 뭐냐면, 받을 선수들은 다 잘 챙겨서 받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지난 시즌만 해도 양키스나 다저스 이런 빅구단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사치세 때문에 큰 계약을 주저하고 있었었는데요. 올해 들어가면서 이제 그 사치세들이 리셋이 됐단 말이에요. 양키스 이런 구단들이 이제 맘 놓고 지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남은 빅네임 중에 도널슨과 범가노가 남아있어요. 도널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루수 웬만한 빅네임들이 거의 다 이미 영입이 되면서, 그래서 그 구단들 중에 작년에 뛰었던 당연히 애틀란타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늘리그 동부 지구에 마애미 제외한 모든 구단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뉴스를 보니까 네츠랑 브레이브스 입파전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도널슨 선수 같은 경우는 4년 이상의 계약을 원한다고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최근 FA나 선수들 영입하는 걸 보면 단기 계약을 많이 노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제 생각에는 4년 계약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도널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는 그냥 4년을 주더라도 데려왔으면 하거든요. 4년 주느니 차라리 트레이드로 크리스 브라이언트나 그 요즘 카일 슈거 얘기도 나오던데. 두 분은 그러면 도널슨의 예상 도착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츠. 왜냐하면 네츠는 꽂히면 데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랜던이 나갔으니까. 아, 돈도 남았고. 어디로 보세요? 저는 텍사스. 에? 텍사스 발 뗐다는데요? 텍사스 발 뗐다고 하는데 돈이 남아도는 구단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구장을 지었거든요. 그렇죠. 아, 스타가 그렇죠. 필요하니까 도널스 정도, 그 정도 능력은 되거든요, 텍사스가. 한국에서 사실 휠러의 계약이랑 범가너의 계약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어느 팀이든 범관을 그 돈 주고 데려가는 팀은 똥을 뒤집어 쓰게 될 거다. 아, 왜냐면 이미 보니까 막 하락세가 보이고, 길게 데려가면 무조건 망하는데 시장 상황상 좋은 배우를 받고 갈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한국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류현진의 행선지인데, 류현진 어디로 갈까요?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루머 뜨는 거 보면 되게 많은 구단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함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네소타 트윈스, LA 엔젤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텍사스 레인저스. 아직까지 솔직히 정확히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LA는 남는데 다저스가 아닌 LA의 연고지를 두고 있는 엔젤스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젤스가 랜돈이라는 엄청난 타자를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수 쪽에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총액은 얼마나 받을까요? 100밀리언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100밀리언 받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가 아니라, 이 선수가 이 시점에 이 정도 경쟁을 가지면 이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 그거 1년 재수했고, 재수하고 최고의 성적을 찍었기 때문에 또 이제 자기가 보상을 받는 거죠. 100밀리언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는 그냥 어딜 가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고창호 선수처럼 먹튀 소리 안 듣게. 그쵸. 브랜던님은 아프면 아셔야 되거든요. 맞아. 브랜던님은 김강현밖에 몰라서 류현진 선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심 없다 진짜. 진심 없어. 너무 영혼 없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뭐 김광현 얘기 해볼게요. 네, 김광현으로 넘어가 보죠. 그럼 김광현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자, 먼저 이제 포스팅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제 김광현 선수가 MLB 30개 구단 어느 구단이든지
같이 협상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협상 금액에 따라서 SK가 받는 금액은 달라지게 되고요. 선수 친화적으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이게 1월 5일까지 이제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팬그래프에 따르면은 올해 총 FA 선수 중에 김광현을 41위에 랭크를 시켰어요. 예상 금액으로 2년 14밀리언이라고 했는데 요즘 같을 때는 좀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스카우트에 따르면은 린드블럼보다 오히려 김광현 선수가 낫다 이렇게 보는 스카우트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린드블럼 선수가 이번에 받은 계약이 미러키한테 3년 동안 9.1밀리언 보장 계약 그리고 인센티브로 추가로 9밀리언이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린드블럼 선수보다 한 살 어려요. 세부지표를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린드블럼은 이제 잠실 큰 구장 쓰고 김광현은 문학구장 탑구장이잖아요. 현재 얘기 나오는 팀들이 뉴욕 매츠, 다저스, 애리조나, 시카고 컵스, 캔자스 시티, 샌디에이고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LA 다저스는 뭐 선발진이 거의 포화 상태라 빼고 뉴욕 매치도 이번에 마이클 와카랑 포셀로 선수를 내렸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포화 상태입니다. 빼고 일단 김광현 선수가 본인이 선발로 뛸 수 있는 팀을 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남은 구단이 애리조나, 시카고 컵스, 캔자스 시티, 샌디에고 이렇게 네 구단인데 캔자스 시티와 샌디에고는 유망주들이 많아요. 오히려 김광현 선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선수들이 올라오기 전까지 채워줄 만한. 그렇죠. 그리고 애리조나랑 시카고 컵스는 선발진이 비어 있습니다. 애리조나는 뭐 켈리, 영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전 선수 정도는 제쳐야지 메이저리그에 선발로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시카고 컵스를 갔으면 좋겠어요. 은근히 이제 자리가 벼요. 해멀스가 애틀랜타로 왔단 말이에요. 좌완 레스터 하나 있잖아요. 김광현이 해멀스의 빈 자리를 어떻게든 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광현 선수의 애틀랜타 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오면 좋은데 아니, 오면 가서 레드카펫 깔아주지 얘가 오늘 좀 아니 객관적으로 팀 전력에 팀 전력으로 볼 때 제가 봤을 때 김광현 선수는 솔직히 불펜으로 메이저리그 오면은 정상급이라고 봅니다. 선발로는 오래 던지는 걸 많이 못 봤긴 하지만 스플리터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일단 슬라이더는 메이저리그 와서도 상급이거든요. 충분히 불펜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애틀랜타에 오면은 아주 좋은 전력이죠. 제가 원하는 건 김광현 선수가 연도를 중요하기보다는 애니얼 셀러리를 높게 잡아갖고 만약에 3년 9밀리언을 받을 수 있다 2년 7밀리언을 받을 수 있다 2년 계약을 받고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보여주고 3년 차 때 오히려 높은 계약을 받던지 안 되면은 불펜으로 애틀랜타 오면 딱 좋겠다. 기승전 애틀랜타 오면 좋죠. 애틀랜타에 제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계약은 3년의 계약을 받는데 2년 계약에다가 1년은 선수 옵션 플러스 원 그쵸. 팀 옵션이 아니라 선수 옵션을 받아갖고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보인 다음에 FA로 나와갖고 대박을 노리는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FA 시장 이때까지 이제 맺은 계약들이랑 이제 한국 선수들 김광현과 류현진 얘기를 해봤는데 김광현 선수 팬이니까 제 생각에는 동부로 와서 좀더 편한 시간에 경기를 볼 수 있게 김광현 선수 플로리다로 스캠 오면 찾아가겠습니다. 저도 갈게요.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FA 얘기 해봤는데 올해 시장이 워낙 재밌어서 또 얘기도 많고 뭐 소식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계약을 맺고 나서 뭐 류현진 선수나 김광현 선수 계약을 맺고 나서 또 한 번 더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형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